스티븐 제라드와 프랭크 램파드는 잉글랜드의 자랑이자 대표적인 라이벌이었습니다. 둘은 리버풀과 첼시에서 10년 이상 리그 최정상급, 아니 세계 최정상급의 활약을 펼쳤죠. 이들 중 누가 더 뛰어난 미드필더인가? 라는 질문은 아직도 꾸준히 제기되는 축구계의 해묵은 논쟁거리입니다. 스콜스까지 더해 3인의 비교를 많이 하곤 하지만 대표팀에서 한자리를 놓고 경쟁했던 것까지 생각하면 제라드와 램파드의 라이벌리가 좀 더 강하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무려 10년 이상 이어진 정상급 미드필더 둘의 경쟁 이후 잉글랜드는 이렇다 할 라이벌리를 찾지 못했는데요. 최근 제라드 vs 램파드급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보이는 새로운 라이벌리가 등장하면서 잉글랜드 팬들이 열광하고 있습니다. 바로 제임스 매디슨과 잭 그릴리쉬, 레스터시티와 아스톤빌라의 넘버10인 두 선수의 경쟁은 리그에서뿐 아니라 잉글랜드 대표팀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독특한 점은 제라드, 램파드와 달리 이 둘이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던 절친이라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축구입니다. 축구계의 다양한 가십 소식을 전해드리는 오늘의 가십, 영상을 통해 더 자세히 풀어드립니다. 여러 언론의 기사를 통해 과연 이 가십은 믿을만한지, 연결되는 또 다른 소식은 있는지 분석해드립니다. 혹시 궁금한 축구 이슈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말씀해주세요. 먼저 두 선수에 대한 기본적인 비교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디슨은 1996년생으로 24세, 그릴리쉬는 1995년생으로 25세입니다. 실제 키는 그릴리쉬가 조금 더 큰 것으로 보이나 프로필상 키도 175cm로 같습니다. 소화하는 포지션 역시 비슷하죠? 두 선수 모두 공격형 미드필더가 주 포지션입니다. 올 시즌 리그에서의 스탯입니다. 두 팀 모두 21경기를 치른 가운데 메디슨은 20경기에 나서 6골 3도움을, 그릴리쉬는 19경기에 나서 6골 5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세부 스탯으로 들어가보면 더욱 막상막하입니다. 골 기여도면에서는 그릴리쉬가 근소하게 앞서지만 패스에서는 메디슨이 앞섭니다. 이는 팀 스타일과도 관련이 있겠죠. 두 선수 모두 이번 시즌 리그 정상급 공격형 미드필더의 기량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잘생긴 외모에 비슷한 나이대, 스탯까지 막상막하로 뛰어난 두 미드필더가 같은 리그에서 뛰고 있다면 언론에서 경쟁을 시키지 않는 게 이상할 겁니다. 잉글랜드 언론과 팬들은 메디슨과 그릴리쉬가 제라드와 램파드의 뒤를 잇는 새로운 라이벌리가 될 것이라며 흥미로워하고 있는데요. 지난 1월 4일 스카이 스포츠 트위터에서는 팬들을 대상으로 내가 응원한 팀에 둘 중 누가 있었으면 좋겠는가? 라는 질문에 투표를 던졌습니다. 결과는 메디슨의 승. 반면 엘리 맥포이스트란 스코틀랜드 레전드는 토크스포츠를 통해 자신이라면 메디슨보다 그릴리쉬를 선택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둘은 1월 9일 열린 카라바오컵 4강 1차전에서 만나기도 했습니다. 경기는 1대1 무승부. 재밌는 점은 앞서도 말씀드렸듯 메디슨과 그릴리쉬가 절친이란 점입니다. 둘은 어렸을 때부터 서로 가까이서 자랐습니다. 메디슨은 코벤트리 유스팀에서, 그릴리쉬는 아스톤빌라 유스팀에서 축구를 시작했는데요. 두 팀의 연고 도시는 모두 잉글랜드 웨스트 미들랜드 지방에 있습니다. 근접 지역 유스팀의 에이스로 서로 많이 상대해보면서 자라난 것으로 보입니다. 메디슨은 인터뷰를 통해 자신과 그릴리쉬는 어렸을 때부터 함께 자랐으며 항상 사람들이 둘을 두고 비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둘은 최근 나란히 맨유의 영입 타깃으로 떠오르기도 했는데요. 공격형 미드필더 포지션 영입이 시급한 맨유가 1월 이적 시장에서 메디슨과 그릴리쉬의 영입을 노린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두 선수의 팀 내 비중과 현재 시장 가치 등을 고려하면 영입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물론 이 두 선수가 제라드 vs 램파드급이 되려면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둘은 오랫동안 정상급 미드필더로서 리그를 이끌어간 선수들입니다. 적어도 5년 이상 지금과 같은 혹은 그 이상의 페이스로 경쟁을 이어가야 될 겁니다. 하지만 이들의 나이는 이제 겨우 20대 중반, 앞으로 더 성장한다고 생각하면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앞으로 메디슨과 그릴리쉬가 제라드와 램파드의 뒤를 잇는 잉글랜드 대표 라이벌로 자리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시죠. 이어진 두 선수 관련 소식도 오늘의 가십에서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다양한 축구 소식을 꾸준히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축구 김정이었습니다.